자,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 있었던 일 관련된 소개 하나 드리겠습니다. 재난지원금, 이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됐고,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출생연도가 2나 7로 끝나는 분들이 오늘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. 사진 한장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민주당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 기부하자는 좀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군요. 박용진 의원께서도 이제 동참하시는 건가요? 아니, 사실 저는 어제 화들짝 놀랐어요. 네. 저걸 이제 그 방송으로 보고, 어? 저렇게 하네? 네. 나도 해야 되나? 그러면서 지금 그, 저, 혹시 우리 집 무슨 안내가 왔는지 네. 아내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 확인을 해보고 네. 했었는데요. 그, 저희 민주당에서 저걸 뭐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저걸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, 네. 다만 국회의원 중 정도 되면, 그리고 네. 저 민주당의 지도부 정도 되면 사회적인 어쨌든 게,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네. 위치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어떤지를 네.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, 네. 어제도 이제 강제로 저걸 하겠다. 이런 것이 아니고 당론으로 정해서 모든 의원들 다 하겠다. 이런 것도 아닙니다. 이미 저희 민주당의 의원들 있잖아요. 20대 네. 의원들, 네. 저 같은 경우. 한 50%의 수당, 그러니까 네. 우리 저 월급의 한50% 정도를 이미 기부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그것도 뭐 처음에는 당론으로 하자 그랬다가 뭘 그러냐 그러면서 각자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 월급이 이제 지난달하고 이번달하고 네.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기부가 되겠지만 이번에 나오는 재난지원금도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기부하는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. 신청 안 하면 되더라고요. 네. 신청 안 하는 방식으로 그냥 네. 기부해서 저 돈이 잘 쓰여질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저희 당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잘 쓰는 거, 네. 소비를 해주시는 것도 훌륭한 기부입니다. 그것이 원래 재난지원금의 원래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소비하시고 또 필요한 특히 그 중소자영업자들, 우리 네. 동네에 가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주시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힘겨워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네.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이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기부를 했고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거든요. 일부에서는 너무 정부나 당, 집권당이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저렇게 되면 옛날 방식대로라면 공무원 사회는 좀 걱정할 것 같아요. 이거 나 기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고승덕 변호사 보시기에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볼 때는 윗사람들이 뭐 나도 짜장면, 아니 짜장면 하는데 밑에 사람이 지금 짬뽕할 처지는 아니고요. 네. 따라가는 게 저는 대세라고. 짬뽕은 해도 되고 탕수육할 처지는 아니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어차피 따라가는 게 대세라고는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관제 기부라고 또 이렇게 꼬집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. 사실 이번에 이제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 대기업 임원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이 코로나랑 관계없이 월급이 꼬박꼬박 잘 나오는 좋은 네. 직장이에요. 신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기부를 떠나서 오히려 어떤 자기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삭감을 통해서 사회적 고통에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저는 이제 오히려 나가야 된다고 보는 그런 건데요. 네. 다만 정말 그 이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에서 허덕이는 이런 분들까지도 무조건 철밥통 아닌 분들까지도 무조건 참여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코로나랑 관계없는 분들에게까지 이 코로나 보너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. 코로나 보너스 주는 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관제 기부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뭔가 좀 고통에 분담에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단순히 뭐 자율주를 기부하라고 하면 동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일단 뭐 이게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다고 아마 여당도 생각할 거예요. 그런데 네. 결국 이제 선거 때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고 일단 뭐 굉장히 취약계층을 제외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부를 해서 하면 좋겠던 이제 그런 취지로 일단 분위기를 좀 띄우는 것이죠. 띄우는 네, 것인데 네. 약간 좀 우려할 측면이 있어요.
물론 뭐 대기업 임원이랄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기부하는 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네. 또 아까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당히 어떠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소비를 좀 촉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아 경제에 좀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설사 이제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. 네. 근데 사람들 생각에 내가 선의적으로 받아서 쓰려고 해도 그걸 기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잘못하면 나중에 알려지면 이제 비난받을 걸 좀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기부를 하면 그건 선이고 기부를 안 하면 악인 것처럼 네.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기부에 대한 퍼포먼스 하다 보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좀 우려된 측면이 있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뭐 사실 기부하는 단체 한 네다섯 개 되는데 네. 이걸 내가 받아서 그냥 여기서 기부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? 아니면 오히려 받아서 그 기부단체에 네. 이제 박때 제가 이제 현금으로 줘야겠죠. 네, 네. 그런 고민도 저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네, 네. 제가 현금으로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기부를 포기 안 했던 것 자체 가지고 내가 공격받지 않을까? 그러면 네. 내가 소명을 또 해야잖아요. 네. 그런 측면이 우려하는 측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훗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부한 사람 안 한 사람 누가 명단 만들고 이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저도 민주당 또 어떻게 보면 정당인인데 저는 네. 기부보다는 대구의 소비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. 저는 같이 이제 활용을 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 뭐 관제 기부까지는 아니고요. 저는 이번에 계기로 해서 최초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70% 정도만 하겠는데 30%를 가리는 비용적과 시간적 신속성에서 이번이 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. 이것을 한번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는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를 한 것이 진짜 자발적 기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네. 이것을 좀 보완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또 기부 쪽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제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이제 그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신청하다가 난 실수로 기부했다. 나는 딴 데 쓰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네. 란과 그리고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면 기부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 코너는 따로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. 한 곳에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기 위해서 클릭을 하다가 같이 여기서 기부까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 누르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네. 나중에는 이제 항의가 빗받치니까 당일권에 한해서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다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첫날 등에 대한 얘기로 혼란들이 조금 가중화됐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. 또 조금 전에 많은 뭐 패널 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관제 기분이 기부에 대한 나의 의사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. 이런 사소한 행정적인 문제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여건들이 충분합니다. 따라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어려움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,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꼽으라면 지역에서 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인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. 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경제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충분하게 조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여건들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번 주부터 이제 저 국가의 그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족끼리 주말에 외식하고 그럴 때 그동안 갔던 데보다는 조금 작은 곳으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